광활한 숲과 수십만 개의 호수가 있는 나라 스웨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무와 물은 수백 년에 걸쳐 목재품 생산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이그산드 제지공장은 스웨덴 중부지역에 있으며 발트해 인근에 펼쳐진 숲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곳에서 인버코트가 탄생한 지도 어느덧 50년이 됐습니다. 나무, 에너지, 물, 인버코트를 만드는 요소입니다. 나무는 지속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숲에서 오며 다 자랄 때까지 약 100년이 걸립니다. 나무와 숲을 관리하면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바닥재, 가구 같은 제재목에 적합한 목재를 생산하는 것입니다. 제재소의 규격에 맞지 않은 통나무, 절단 과정에서 남은 잔재, 분류된 묘목 등은 보드를 만드는 데 사용합니다. 주변 숲에서 자란 나무는 이그선드의 목재 저장소로 운반됩니다. 제재소와 펄프, 보드 공장이 한데 모여 이그선드의 바이오 콤비네이트를 이루며 이를 통해 나무의 모든 부분을 가장 유용한 방식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목재 저장소에서 대형 트럭으로 통나무를 옮긴 다음 나무 껍질을 벗기는 기계에 넣습니다. 껍질을 제거한 통나무를 칩 형태로 분쇄한 다음 보드의 품질에 적합한 펄프를 만들기 위해 분류합니다. 부적합한 칩은 나무 껍질과 같이 태워 바이오 에너지 생산에 활용합니다. 목재 칩을 강한 알칼리성의 백액에 넣고 최소 6시간 동안 증액관에서 삶습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 속에서 결합제 역할을 하는 리그닌이 셀룰로스 섬유에서 분리되어 녹으며 백액은 에너지를 가진 흑액으로 변합니다. 흑액은 회수 보일러 연료로 사용되며 공장 가동에 필요한 증기를 발생시킵니다. 공장에서 사용하는 에너지는 모두 인버코트를 만들 때 사용하는 나무의 잔여물에서 추출된 바이오 에너지입니다. 준비 과정에서 사용한 화학물질은 전부 재활용됩니다. 이그산드 제지공장은 이런 사이클을 통해 비화석 바이오 에너지를 바탕으로 필요한 에너지를 전량 자가 생산하며 최소한의 화학물질만을 사용합니다. 리그닌이 분리된 셀룰로스 섬유는 수차례 세척과 표백 과정을 거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깨끗하고 하얀 펄프가 만들어지며 이 펄프를 보드 공장과 인버코트 생산 라인에 공급합니다. 인버코트는 침엽수인 전나무, 소나무의 장섬유와 활엽수인 자작나무의 단섬유를 혼합해 만듭니다. 인버코트만의 특징은 신중하게 배합한 보드의 섬유층에서 나옵니다. 장섬유는 강도와 탄성을 더해주고 단섬유는 표면을 평평하게 해 인버코트가 자랑하는 뛰어난 인쇄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제지 과정에 필요한 물은 주변 호수에서 끌어와 정화에 사용합니다. 셀룰로스 섬유는 정화된 물과 섞여 보드 머신의 와이어 파트에 투입됩니다. 이 과정에서는 섬유의 각 층이 섬세한 플라스틱 그물망을 통과하며 수분이 빠져나갑니다. 각 섬유층은 한 번에 한 겹씩 합쳐지며 다층 구조를 이루고 이런 구조는 인버코트 특유의 단단함과 부드러움 그리고 유연함의 토대가 됩니다. 압착 과정에서는 보드를 프레스 닙에 통과시켜 수분을 추가 제거합니다. 건조 과정에서는 회수 보일러의 증기로 가열되어 뜨거운 롤러에 보드를 통과시켜 추가 건조합니다. 여기까지 오면 보드의 수분 함유량이 99%에서 5%까지 줄어듭니다. 제지 과정에서 사용된 물은 여러 번 재활용되며
바다에 방류됐을 때 해양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여러 단계의 정화 처리를 거칩니다. 건조를 마친 보드는 캘린더를 통과하며 표면이 한층 매끄러워집니다. 마지막 코팅 과정에서는 보드가 어떤 인버코트 제품에 사용되는가에 따라 한 번, 두 번 혹은 그 이상 코팅됩니다. 코팅 성분은 인버코트의 표면과 인쇄 적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코팅 후 보드는 무게 40톤, 길이 3만 미터의 거대한 롤 형태로 완성됩니다. 이후 고객의 요청에 따라 다양한 사이즈, 롤 및 시트 형태로 재단됩니다. 이그선드는 재생 가능한 나무, 깨끗한 물, 바이오 에너지로 인버코트를 생산하며 이렇게 만들어진 인버코트는 전 세계 인쇄업계 및 기업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